지금까지는 강의는 녹화 안 됐던 시대다. 강의는 원격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거기에서 줌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됐다. 그런데 줌을 놓고 교육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질적 저하 때문에 네. 빨리 대면으로 바꿔야 되겠다. 네.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예요. 나랑 해보자. 질적 저하가 되는 거 아닌가.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이세돌처럼 저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. 네, 네. 그렇다면 아까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히스토리 있잖아요. 여기서 네. 이게 교실과 캠퍼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의 변화가 이런 교실에서 시간을 애들이 아침 8시에 가서 뭐 9시에 가서 오후 서너 시까지 그 소중한 햇빛이 쨍쨍 치는 그 시간에 애들이 보링하고 타이어트해서 왔다. 그리고 저녁 때가 학원 가서 공부할 생각을 하는 것이 된다면 안 된다. 이 교실들이 이렇게 바꿔놨을 때 선생들이 지금 2만 명, 뭐 20만 명 이렇잖아요. 온 것 중에서 누가 잘하는 금방 나오는 거예요. 다 할 필요가 없어요. 왜 모든 사람이 강의하냐고.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강의는 강의를 해야 학생이 공부한다는 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예요. 그냥 자기가 영감만 얻고 저 무슨 공부 어떻게 하는 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선생님은 딱 시험 문제 놓고서 여기까지 와봐. 너 공부했어 안 했어. 근데 매저를 해주는 것이 있어야 애들은 거기에 평가받는 것 때문에 집중한단 말이에요. 네. 자기가 깨달아서 오는 거예요. 네. 그거를 하는 게 교수고 선생님의 역할이고 교육의 목표인데 네. 교육의 목표가 선생님이 강의 많이 해서 잘 강의하면 잘 될 거란 착각을 하고 있어요. 많은 교육학자들은 계속 강의를 전하고 사범대에서 잘 가르치고 그거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윤원찬이가 너 피아니스트 18살 중에 1등한 거 아니에요. 거기 교수는 문제점과 방향만 주고 평가 방식만 준 거예요. 네네. 걔는 자기가 하는 거야. 그죠. 그래서 감기, 우리나라 애들이 왜 그 음악 이런 데 탤런트들이 나오고 전 세계를 가느냐. 그 중에 하나는 목표만 준 거예요. 네네. 그 방법만 알려줘요. YG에 가면 방법이 있어. 그래서 거기서 노래 잘하고 이런 것도 가르치지만 그거 아니야. 본인들이 그걸 해야 돼요. 네네. 그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 능력을 갖고 있어요. 각자. 예. 걔들한테 모티베이션과 what to do만 살짝 알려주면 돼요. 예,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평가, 뭘 더 줄게. 결과만 나와. 이거만 하면 나머지 거기 가서 요거 해서 저거 해서 저렇게 해서 가는 거야 하면은 그 사람은 로봇이 돼서 창조력이 없어집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ESG 운동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네. 그 팩터만 가르치는 거예요. 네, 네. 자기가 프랙티스를 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요. 예, 예, 예.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요, 논리는 그 다음날 다 없어져요. 지금 백날 읽어봐야 남지 않아요. 그렇죠.